IPF라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인도 뭐 태평양 국가들 이렇게 쭉 모아갖고 뭔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공급망 단절되는 거 비슷한 효과가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그 단절의 효과를 누군가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에서 뭔가 좀 다르게 글로벌화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IPF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아예 경제적인 선을 그어서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건 일종의 패권 경쟁이라고 한다면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선을 그어지는지 우리 영토가 얼마나 넓고 경제 영토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어디가 우리가 유리한 지형이고 어디가 불리한 지형인지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권순희 팀장님과 함께 오늘 또 최근 이슈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입니다. 네. 아 요즘 3프로TV의 권순우 기자님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예, 많이 해야죠. 예, 네. 열심히 좀 해주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대표입니다, 대표. 말에 무게가 네. 실리는데. 아 확실히 좋은 분들과 함께한다는 게 참 행복한 일입니다. 네. 아 위즈넘 칼리지는 정말 그 대학. 처럼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소풍 가고 그러면 마치 새내기가 된 것 같은. 네, 새내기 느낌 느끼실래요? 토요일 날 오세요. 아 예, 아이들 데리고 정말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이제 남산입니다.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오늘은 그 IPF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예, 그 네. IPF 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내용이. 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의미를 추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서 네.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을까. 네. 심지어 이게 아직 그 규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런 협정은 아니어서 이 시대적 맥락 속에서 우리가 어떤 걸 예상해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네. 어떤 면에서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조금 수혜를 볼 수 있는지를 이게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뇌피셜로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뉴스 통해서 알고 있는 대략적인 거는 IPF라는 게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을 이렇게 포위하는 예. 인도 뭐 태평양 국가들 이렇게 쭉 모아갖고 뭔가 하여튼 경제적으로 중국을 압박한다 요 정도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그 압박한다는 얘기가 말이 그냥 압박한다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분석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직 이렇게 규정화돼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여서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런 것들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IPF가 이제 어떤 기준을 만들어갈 때 뭐 산업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러면 우리나라 산업이 좀 이 부분은 괜찮을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좀 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그 공급망 관련한 얘기를 할 때 그때 에너지 얘기할 때 아주 난장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는 네. 커플링돼서 움직이던 것들이 갑자기 공급망이 끊기니까 뭐 어떤 애는 위로 가고 어떤 애는 아래로 가고 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봐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IPF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예. 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지경학이라는 단어가 새롭게 지경학. 지경학. 아, 지정학이 아니고. 지정학이 아니고. 지정학은 뭐 지리적인 위치. 얼마나 그 국제 정치에 영향을 많이 미치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경학은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경제적 수단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정학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를 이제 지경학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정부가 결국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좀 얘기를 했었고 윤 대통령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출범은 또 IPF 출범은 일본에서 했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얘 누가 더 미국하고 친하냐. 그래서 야 우리 먼저 왔으니까 한국이랑 더 친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일본에서는 야 IPF 출범을 일본에서 하잖아. 우리랑 더 친한 거야. 그러면서 묘한 그 감정 싸움도 좀 있었고요. 네. 어쨌든 13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상회의에서 다섯 번째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비중은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분 중에 이거 진짜 별거 아닌 단어 같이 들리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 네. 거예요. 공급망 강화, 디지털 전환, 탈탄소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 의미 없는 얘기처럼 좀 들리기도 하는데 네. 그 뒤에서 이거 단어 하나하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인도의 참여가 굉장히 불투명했었어요. 네. 그래서 인도는 이번에 좀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봤던 게 그냥 알셉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쪽에 그 경제협력 그 제일 넓은 FTA라고 불릴 수 있는 알셉을 출범할 때도 인도는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야 그래도 인도 태평양인데 그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인데 거기에 인도가 빠지면 되겠냐라고 IP라는 게 인도 퍼시픽 이렇게 예. 나가는 거니까. 예, 예. 그래가지고 야 인도 빠지면 되겠냐 그랬을 때 이제 전문가들은 약간 우스갯소리로 야 인도가 그 인도가 아니고 인도양이다. 아 인도양 태평양. 예, 그러니까 아. 이제 인도가 빠지더라도 IPF라는 아. 단어에는 크게 차이는 없을 거다 뭐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취재를 하다가 명확한 답을 못 찾았는데요. 그 인도의 인도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고 인디아가 아니에요. 음? 영어로 인도. 아, 그렇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라고 하면 인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인데 예, 사실 예. 인도를 영어로 표기하면 인디아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인도 태평양 이렇게 할 때는 영어로 인도로 만약에 썼다면 그건 인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를 뭐 인도 양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아. 어쨌든 그게 인도로 돼 있어서 아, 인도는 무슨 뜻인데요? 아 그래가지고 그걸 네. 제가 취재하다가 네. 네. 실제로 IPEF에 그러면 영어로 써 있을 때는 인도. 인도예요. 네. INDO 네. 인디아가 아니고. 네.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취재하다가 이렇게 말았냐면은 이거 뭐 이렇게 쓸데없는 걸 취재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취재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이 협정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별거 아닌 거 요거 하나가 어떤 맥락으로 들어가 있었는지가 나중에 결과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에 인도가 왜 들어갔는지 아냐라고 누가 저한테 물어봐 놓고서 그러니까 그분은 좀 아시는 것처럼 얘기를 해 놓고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찾아봤어요? 아,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 그거 아니에요? 인도가 우리가 인도라고 부르지만 원래 인디아잖아요. 인디아. 예. 근데 또 그 밑에 보면 인도네시아가 있다. 인도네시아 예, 있죠. 예. 인도네시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근데 이것도 항상 내피셜인데 예. 옛날에 내가 거래했던 은행 중에 앵도 스웨즈라고 있거든. 인도 스웨즈라고. 그러니까 아 프랑스 말로 인도네시아 아니 이제 이쪽 인디아 이쪽을 그러니까 앵도라고 하거든. 앵도 스웨즈 은행이라고 있다. 그러니까 앵도 스웨즈 은행은 인도.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 알고 있는 인도를 얘기한 인도예요. 그렇죠. 그렇겠지. 인도 스웨즈인데? 그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결국은 제가 어제 바로 나온 뉴스여가지고 인도양의 형용사라는 거지. 나도 그렇게 보는데. 네, 그리고 인도양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영어로 인도양도 검색해 보니까 거기 인디아 쓰더라고 영어로는. 인디안시겠지. 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인도라고 하면 인도네시아를 일반적으로 인니라고도 하고 뭐 한자로는 한자로 네, 한자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국제 통상 환경의 변화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그만 거 하나 하나가 왜 바뀌는지는 생각보다 많은 가치를 좀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이런 글로벌 다자간 통상 환경을 태평양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것 중에 그 오바마 행정부 때 그 힐러리 클린턴 대통령이 기고를 했을 때 이제 피벗 투 아시아라는 그 표현을 좀 쓰게 돼요. 근데 그 피벗 투 아시아가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중동이 미국이 중시하는 안보의 중심 지역이었어요. 여기 원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쉐일 혁명으로 중동의 에너지 의존도가 조금 낮아지고 거기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야 우리가 중동보다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게 이제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태평양을 중심으로 이제 TPP라는 걸 만들어서 이 태평양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좀 협의를 하고 협력을 해서 약간의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으로 TPP를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나 TPP 안 해 그래가지고 이제 탈퇴를 해버렸고 이때 사실 그 미국을 등에 업고 뭔가 좀 아시아의 주도권을 갖고 싶어했던 일본이 이 TPP를 계속 자기들이 주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탈퇴를 해버리니까 이제 이름을 CPTPP로 바꿨어요. 이게 포괄적 점진적 TPP 이렇게 이름 바꾼 건데 이게 그러니까 아직 점진적 TPP이기 때문에 TPP가 되게 전이란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미국이 참여를 하면 TPP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본에서 그럼 나는 아시아의 중심이고 우리 큰 형님이 올 때까지 내가 요걸 잘 세팅을 해서 형님은 오셔가지고 딱 숟가락만 뜨시면 되게 만들려고 TPP를 구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 안 들어오고 이제 미적미적되고 있으니까 갑자기 거기에 최대 견제를 하려 그랬던 중국이 갑자기 신청서를 내버립니다. TPP에?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야 그럼 너네 들어오라고 만든 거 아닌데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중국이 그걸 내고 나니까 그럼 저도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러고서 대만이 또 거기다 또 제출을 해요. 그러니까 둘이서 또 이게 뭐 하면 쟤는 들어오면 되네 안 되네 가지고 막 삿대질하고 싸우다가 그러면은 뭐 중국도 들어갔고 옛날에 미국도 나보고 들어오라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도 들어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이 또 TPP에 시청서를 냈거든요. 그랬더니 그 주도하고 있던 일본이 넌 아니지 그러면서 또 이게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넌 우리랑 역사적으로 좀 싸우고 있는 것도 있고 우리가 니네 자꾸 그 전에 수출 규제 가지고 싸우고 막 그랬는데 넌 좀 아니지 않냐. 그리고 니네 우리 여기 들어오려면 자유로운 무역을 위해서 후쿠시마 해산물 받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TPP가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면서 약간의 좀 혼란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미국이 바라보고자 했던 그 시각에서 이 TPP가 잘 안 맞다고 보고 이 범위도 이 환태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아니라 중국이 이제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이제 해상로로 가는 부분들을 다 막아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환태평양 중심으로 가다가 이거를 그 IPF로 넓히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그 항목들이 이전하고 좀 다른 측면을 보면은 이게 단어로만 보시면 이해 잘 안 가실 거니까 뒤에 좀 상세하게 설명 드릴 건데 무역 촉진, 디지털 경쟁, 기술 표준, 공급망, 탈탄소, 인프라, 노동 기준 이게 여섯 개 주요 의제로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되게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무역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관세 인하라든지 뭐 양허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또 어떤 게 특이하냐면 국회 비준을 안 받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아 이거는? 예, 행정명령, 대통령의 행정명령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 어느 나라나 여야가 거기 많이 갈려요. 이게 뭐 어느 여당은 뭐 미국을 좋아하고 야당은 중국을 좋아한다는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단지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그런 정책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야 이거 국회 가져가면 오래 걸리고 안 된다. 그리고 여기에 이전에는 이제 가격 변수만 작동을 했거든요. 관세 얼마 할 거냐 뭐 이런 네. 것만 작동을 했었는데 여기에 노동이라든지 녹색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국회 내에서 같이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 IPF에서는 그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행정명령 형식으로 돼 있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그럼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관세 인하 같은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는 예, IPF에서 나온 걸 가지고 관세 인하를 하려면 그 나라의 실정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력은 굉장히 강하지만 어쩌면 그 해당 국가들의 실정법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다라는 실효성이 별로 없네요, 그러면.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리고서 이제 물론 지금 시작하는 단계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이게 우리나라 입장에서 사실 좀 이게 무섭잖아요. 이게 미국 편에 쓰라는 거 보면은 막 중국은 또 그러려면 대가를 치러야 될 거다. 뭐 니네 들어가면 바라봐. 약간 좀 눈을 부라리고 있으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게 고민인 게 아니라 이번에 13개국 중에 아세안 국가들이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네요. 보니까 뭐 싱가포르도 있고 네. 거기도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아니, 예, 중국 영향 때문에 그런 건데 해당 국가마다 설문조사를 해본 거예요. 가장 경력한 경제 파트너는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그 한 77%가 중국을 꼽았다는 거예요. 아세안 국가들 국민들이. 그러면 미국은 몇 퍼센트냐? 한 7%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중국하고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해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인데 여기서 중국 경제용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보기에 IPF가 설사 미국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가더라도 이게 실효성 있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냐라는 측면에서는 그렇게까지 극단적이진 않을 거다 이제 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이게 중국은 자주적인 지배구조를 이게 외교적인 언어라서 이게 좀 해석이 어려운데 자주적인 지배구조라고 하면은 그치 우리나라 주권은 우리나라한테 있지
라는 것이 되게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거는 우리가 뭐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나 공산주의나 이런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거다라는 측면에서 중국은 이 표현을 많이 써요. 네.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은 대립을 도발하려는 모든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 아시아 국가들. 그럼 거기 아세안을 다 포함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그 케이스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경제협력, 그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협력 그러면은 되게 원론적이고 뻔한 얘기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근데 이 두 단어만 하더라도 중국 같은 경우는 자국의 인터넷을 디지털 만리장성을 통해서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야 우리가 디지털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 협력을 강화할 거야라고 하는 얘기는 중국이랑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얘기랑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관세 뭐 얘기하고 뭐 그럴 때는 뭐 가격이 얼마냐 이런 걸 가지고 움직였다 그러면 정말 너무나 원론적이고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아, 우리는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 협력을 표방합니다. 라는 얘기가 중국이랑은 디지털 교류는 안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랑도 같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 그러면 저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우리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라고 본다면 이게 정말 세부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이버 보안 관련한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디지털 환경 안에서 사이버 보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우리나라의 그 사이버 보안 환경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의 보안을 미국의 무역부 대표인 USTR이 지적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 지금 클라우드 보안이라고 얘기해놓고 기준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놔서 글로벌 표준에 맞지 않아. 니네 자국에만 맞도록 해놨어.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야 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 뭐 국정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우리가 보안 환경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니네가 하라 말아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도 이제 어제 이 얘기를 나누다가 들었던 얘기는 글로벌 업자 입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준에 맞도록 이거를 좀 개량을 하게 되면 아 전체 시장이 한 1%밖에 안 되는데 이걸 한국을 위해서 이걸 개량하자니 돈이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그 기준을 국제 표준으로 맞추자고 하는 건데 거기서 우리나라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 보안 업체들이 딱 우리나라 기준에 맞춘 표준 기술을 가지고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도 해외에 못 나가는 것도 있지만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도 아, 이 기준 맞추기 어려운데 라고 해서 막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IPF에서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구체화돼서 개방적인 디지털 경제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보안 표준에 대해서 협의해보자. 이렇게 나오면 우리나라 보안 산업은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무너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글로벌 사이즈에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게 단순히 중국을 견제하기로 해서 그렇다라고 보기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것들이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뭐 일본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일본은 또 독특한 규제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그러면 일본에 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에 그 시장을 뺏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케이스가 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좀 어떤 사례를 들면 좀 좋을까 싶었을 때 제가 태양광 사례를 한번 들어보면은 조금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이제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의 정상회담에 가서 그렇죠. 예, 그때 양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탄소 발자국이 낮고 투명성이 보장된 공급망을 보축하기 위해 뭐 태양광 분야의 기술 뭐 동맹을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되게 뻔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는 것 중에 투명성이 보장된 공급망 구축 요 부분이 키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러면서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미 조지아주에다가 1.7기가와트 규모의 모듈 공장을 만들었고 여기에 우리가 미국에 2천억 더 투자해서 1.4기가 추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미국의 단일 사업자로서 제일 큰 태양광 그 모듈 공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솔루션이.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 태양광 모듈 패널이나 모듈 중에 중국 업체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없어요. 네. 압도적인 원가. 뭐 가격적으로. 가격적으로. 네. 그리고 뭐 거기서는 환경 비용이라든지 노동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미국에서 이제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자국에다가 좀 재생에너지를 좀 늘리고 하려면은 태양광을 좀 깔아야 되는데
이걸 태양광을 깔라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정책을 해봤더니 맨 중국 것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 거를 못 들어오게 하려고 30% 관세를 때려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게 이제 4년이 지나서 좀 이제 트럼프하고 조금 이거는 좀 팀이해졌는데 그래도 15%의 관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큐셀이 지금 미국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태양광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부분은 중국하고의 그 경쟁을 미국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LG전자가 뭐 최근에 좀 접는다고 했지만 미국에서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는 미국이 지금 중국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IPF를 통해서 이게 어떤 기준이 됐던 중국 시장을 견제를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원가 경쟁력으로 중국하고 게임이 안 되는 분야에서 어딘가에서 또 다른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에서는 또 어떤 게 있었냐면은 지난해 한 6월쯤에 미국에서 저기 신장 위구르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신장 위구르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기준을 하나 내놨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거기에 태양광 회사가 5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딱 막아줌으로써 대한민국 태양광 회사들한테는 기회가 된 겁니다. 그렇지.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은 주로 호주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쪽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태양광은 이미 그 나와 있는 케이스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금은 미국이 이렇게 IPF를 통해서 같이 뭐 노동이 됐던 환경이 됐던 기술 표준이 됐던 이런 식으로 선을 어떻게 그려주냐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원가 경쟁력에서 밀리고 있던 중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영역을 넓힐 수 있는 게 있고 반대로 우리가 우리만의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좀 잠그고 있었던 부분들이 뚫릴 수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서 네.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저 말씀 들어보니까 IPF라는 게 기술 표준이라든지 환경 관련돼서 뭐 여러 가지 기준들을 이제 만드는 건데 예, 예. 그 기준들을 어쨌든 중국이 할 수 없는 기준들을 만들어서 예.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는 훨씬 더 수출의 폭이 넓어지고 지금까지 눌렸던 것들도 많이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는 기회는 열리나 예. 그거 하자고 하면 이제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그 기준에 우리 거를 맞춰야 되는 단점은 좀 있을 수는 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되게 집요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얼마 전에 미국에서 갑자기 동남아에 있는 태양광 업체들을 막 조졌어요. 막 조사한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뭐 베트남 이런 데를 갑자기 막 조사를 막 하는 거예요. 미국이? 네, 미국이. 그래서 도대체 거길 왜 그러는 거냐 그랬더니 중국 태양광 회사들이 미국에 직접 진출을 못하니까 태양 전지 형식으로 동남아로 수출을 한 다음에 동남아에서 모듈을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 들어오는 동남아의 그 모듈 중에 82%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용되는 태양광 모듈의 82%가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같은 동남아에서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미국 상무부에서 보니까 저거 중국 거 받아다 쓰고 있다. 그럼 중국이 우회 수출하고 있다 그러니까 동남아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집요하게 분명히 미국을 막아야 되는 그런 중국을 막으려고 할 때 이게 처음엔 노동으로도 막고 관세로도 막고 우회 수출로도 막고 뭐 그런 식으로 막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그 양날의 검 같이 될 수가 있는 게 네? 여기서 갑자기 동남아에 대한 그 조사를 실시하니까 미국에 있는 태양광 프로젝트 318곳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공고하게 연결이 돼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도태평양 프레임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식의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네네네. 갑자기 여기서 우리 뭐 평화로운 인권을 뭐 침해하지 말고 뭐 그러면은 평화롭게 그치 사람을 뭐 너무 착취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시는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단절되는 거 비슷한 효과가 어딘가에서 나타나고 그 단절의 효과를 누군가는 굉장히 수혜를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자유무역이라는 것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현대차가 글로벌 자동차 회사가 되고 이런 과정들의 변곡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럼 IPF가 어느 정도까지 작동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막 한 10년 정도 지나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서 뭔가 좀 다르게 글로벌화된 비즈니스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이 IPF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이게 기술 표준이 됐든 네네네네. 환경이 됐든 노동이 됐든 이게 알 수 없는 기준들을 만들고 거기에 적합한 사업자만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네. 이전에 원가만 가지고 경쟁을 하던 그런 시대를 넘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국의 강점이잖아요. 원가만 가지고 경쟁하고 그렇죠.
네? 이게 더 소리 없는 전쟁 같은 거구만 이게. 엄청난 전쟁이죠. 네? 그죠? 예. 이걸 어떻게 쭉 하다 보면 한 5년 지나면 뭘 할래도 표준이 안 맞고 기준이 안 맞아서 저쪽으로 수출 못 하고 그렇죠. 그런 일이 벌어진다. 예.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태양광 모듈을 동남아에서 만드는 걸 조사하고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보다 싸게 중국에서 들여와서 가공해서 미국으로 파는 물건들도 이런 기준에 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 되게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써놨던 뭐 공급망 뭐 공급망 강화 뭐 회복력 강화한 공급망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뭐 희토류라든지 뭐 희귀 금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로 적동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공급망이 어디로 튈지를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 희귀 금속 같은 경우는 대놓고 희귀 금속이 문제야 희토류가 문제야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 희귀 금속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면 야 이렇게 환경에 문제를 끼치면서 얻은 광물에 대해서는 우리 IPF 그 동맹국들은 그걸 하지 말자라고 만약에 결론이 나면 그런 물건 우리가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가격이 확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환경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환경을 안전하게 챙기면서 채굴할 수 있는 동남아라든지 미국에 있는 폐광들이 다시 부활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그럼 여기 왜 들어갔냐라는 것에 대한 정부의 코멘트를 좀 곱씹어 보시면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은 네. 그 들어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일단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아젠다들을 놓고서 논의를 하는 거고 이 아젠다 하나하나가 타 산업에 직결되는 요인들을 미쳐요. 제가 아까 쓸데없이 인도냐 인디아냐 이걸 가지고 왜 따지냐라고 얘기할 때 그 논의에 참여하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개방이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다. 그럼 이 개방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 있는지를 초기 참여자들은 알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아 개방은 좀 너무 센 것 같으니까 점진적 개방으로 하시죠. 아니면 차등적 개방으로 하시죠. 이런 식의 논의를 통해서 자국에 유리하게 바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단어 하나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를 거기 참여하는 국들은 다 알잖아요. 네. 그럼 그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서 뭐 이번에 대통령실에서는 양국 정상 성명에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한다는 문구는 한 줄도 안 들어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뭐 중국을 배제하려는 거 그거는 약간 국회 정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봐야 되는 관점이라 그런다면 투자를 하거나 경제를 보거나 뭐 산업을 보시는 분들은 저기에 문구 하나하나가 왜 들어갔고 이게 각국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이걸로 인해서 어디가 어느 공급망이 끊기고 어느 공급망이 부활하는지를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IPF 내용들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네. 제가 아까 미국이랑 중국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했던 그 관세 장벽, 비관세 장벽들이 어떻게 산업을 재편했는지를 뭐 태양광 같은 걸로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보니까 잘하면 괜찮겠네. 이게 이 나라들 가운데 제대로 저 제조업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이게 정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을 잘 하고 있는데 네. 중국에서 뭐 저작권을 침해한다거나 아니면 네. 인권을 착취한다거나 환경 문제로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보다 원가를 훨씬 싸게 글로벌하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야 우리도 그러면 우리 노동 착취하고 뭐 환경 파괴하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거를 일종의 글로벌 표준, 글로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IPF를 중심으로 해서 인도 태평양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말이 좋아서 IPF 13개국으로 돼 있는 거지 아시아 국가들은 아세안으로 묶여 있고 저기 뭐 미국의 북미 같은 경우는 USMCA로 묶여 있고 또 이게 밑에는 또 FTA로 묶여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든 기준이 의외로 전 세계 시장에 꽤 많은 영향을 미쳐요. IPF만 하더라도 GDP 기준 40%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나라 FTA, 뭐 미국의 USMCA 아니면 여기 아세안 여기 나머지 국가들 다 합치면 생각보다 그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룰을 다 지켜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이제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뭐 강력한 벨트로 작용하는데 우리는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도 역시 뭐 중국이랑 FTA 맺은 나라들도 많을 거고. 예, 예. 그리고 이 모임 말고도 이제 여러 모임들에 이제 중복들이 많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결국은 이게 근데 강제력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 건가? 여기서 그냥 좋은 거 하자고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쪽으로도 뭐 우리가 진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저기가 다 이렇게 이거 하나만 이제 작동하는 게 아닐 텐데. 예, 예. 이게 그래서 무력화될 가능성이 좀 있지는 않나? 그 있습니다. 있어요? 예, 있는데 예. 지금 아까 그 미국의 그 전략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즉흥적으로 나온 전략은 아니에요. 피보트 아시아부터 해서 미국 중국의 패권 경쟁부터 해서 그리고 거기에 뭐 자신들의 일자리 문제 뭐 예를 들어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 뺏기고 막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되게 고민이 되는 미국 입장에서도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장기적인 시계열 예를 들어서 뭐 2050년쯤 되면은 중국이 GDP를 미국이 추월한 미국을 추월한다 이런 전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미국 입장에서도 구군을 걸고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예전에는 뭐 니네 나쁜 짓 하지 마라, 뭐 인권 침해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면 아예 경제적인 선을 그어서라도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중국을 고립시키는 건 일종의 패권 경쟁이라고 한다면 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선을 그어지는지 우리 영토가 얼마나 넓, 경제 영토가 얼마나 넓어지는지 어디가 우리가 유리한 지형이고 어디가 불리한 지형인지를 굉장히 빠르게 캐치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 뭐라고 한다. 그러면 여기서 중국에서 뭐라 그러니까 또 우린 미국에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중국에서 두드려 맞고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에 가서는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중국 아저씨 이게 지금 당신들은 IPF 안 들어와 있지 않냐. 근데 우리가 IPF에서 좀 주도권이 좀 있다. 그러면 당신들이 정말 맞고 싶은 그런 거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좀 협상을 해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 가지고 자꾸 뭐라 그러면은 우리도 삐뚤어진다?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중국에서 했던 반응 중에 제일 신기했던 게 뭐였냐면 이번에 그 IPF 얘기 나오면서 중국에서 되게 묘한 표현을 썼는데 거대한 시장에서 함께 성장하는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중국 시장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는 껌만 팔아도 얼마냐 이거 가지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자신들의 로컬 기업을 성장시켜주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렇죠. 거기 현대차 100만 대 공장 만들었다가 지금 완전히 박살나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거대한 시장이라는 걸로 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예전에 배터리 들어오는 거 한국 배터리는 안 돼 그러고 뭐 자동차는 뭐가 안 돼 막 그러면서 우리를 시장에서 막 밀어냈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야 우리의 거대한 시장을 좀 같이 해봐야 되지 않겠니라고 하면서 슬슬 다시 이제 떡밥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중국이 주는 떡밥은 이렇게 먹고 그럼 IPF 가서는 우리한테 유리한 것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모든 국가들이 이런 잔머리들을 엄청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 이렇게 다 잔머리 쓰게 되면은 이게 오래 가겠냐 합의가 되겠냐 오래 가겠냐 라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지만 네. 이거를 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 미국의 의지에서도 특정 정권의 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자체가 공유하고 있는 미국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냐와 무관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진짜 예민한 문제였던 이른바 치포, 페포라고도 불리는데 대만, 한국, 일본, 미국의 반도체 동맹. 네. 요거가 사실 글로벌하게 제일 강력한 그 칼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누구라도 이거를 잡으면 정말 이렇게 네. 벌벌 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대만이 양안 문제가 있잖아요. 중국하고. 그러니까 치포 얘기는 이번에 와서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게 되면은 진짜 뭐 아무데도 못 간다. 잘못하면 손 넘을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선에서 정리를 한 걸로 봐서 이런 논쟁이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IPF를 좀 그 분석하실 수 있는 전문가분들이 좀 많이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 국제통상이 아니라 각 산업이 어떤 공급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접목시켜서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권순우 팀장이 그러면 네. 그 부분을 맡아서 각 분야의 전문가를 그 산업별로 초대해서 한번 방송을 만들어 보시지 그래요. 아 권순우 팀장님이 직접 진행하시면서 그러니까 아, 그게 제일 좋겠네요. 네, 그게 좋지. 네. 그럼 예, 각 분야별로 한번 이렇게 전문가분들과 이렇게 통상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통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부분들 접목해서 그러니까, 한번 네. 좀 얘기가 좀 무르익으면 기획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네. 누가 제일 또 잘한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세요. 알겠습니다. 대표 좋네. Do it. 네. I can do it. 네. 예전에 중국이 좀 정신 차려야 돼. 왜냐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거 실질적인 세국 정책을 하고 있다니까. 맞죠. 배터리 자기네들이 만들어서 자기네 다 한다. 예. 그러면 야 거기서 피해 보는 그 그러면 이제 그걸 블록화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미국이 노림수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만리장성 얘기했지만 아니 중국만 그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다 미국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예. 그게 그런 부분을 열지 않으면은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진짜 교묘하게 했어요. 뭐 전기차는 되는데 전기차 보조금은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에만 줄게. 뭐 그러니까 LG 배터리 달고 들어갔던 현대차는 거기서 전기차도 못 팔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 세부적으로 조금만 규제 가지고 아예 사업을 못 하게 하는. 근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뭐 트럭 사이즈라든지 뭐 버스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글로벌 회사들 들어오기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도 꽤 많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예민하게 작동할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가진 무역 협정이다라는 것들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중국에서 그 1대1로 하면서 만든 그거 뭐 있었잖아요. 중국 주도로 해서 그래서 우리 산업은행 총재인가 뭐 거기 그 부의장 아시아 인프라 펀드 그거 네. 어떻게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또 진행을 하면서 네. 그거 뭐 얘기 하나도 안 나오던데 요즘에 그때 뭐 출자를 얼마 해가지고 우리가 부회장국이 되니 뭐 무슨 막 그런 얘기 엄청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주도하는 무슨 거 어떤 거에 대해서 사실 그 이후에 무슨 팔로업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제가 요새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아직 오셨죠? 그 중국 얘기 나중에 좀 중국 정부가 한번 모셔서 좀 해봤으면 좋겠는 게 네. 지금 그 코로나19 대응 관련해 가지고 중국 그 주요 정치 세력들의 갈등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하대요. 그래서 시진핑을 중심으로 해서는 코로나19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강력하게 공세를 해서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명분이 하나 있었고 리커창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크라트 그 경제 관료들한테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방역을 제외한 모든 거는 너네한테 거의 전권을 줘서 하게 할 테니까 이 부분은 좀 이렇게 해라 그래가지고 이게 시진핑 세력과 리커창 세력의 어떤 갈등이 새로 불거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그게 불거지게 되면은 대외적으로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은 좀 중국 전문가 그러니까. 모셔서 얘기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세요 그것도. 나 너무 좋다 이거. 야 이거 갑질이야. 아 왜요? 아, 다 좋은 건데 시청자 위해서 하는 거라 그래. 그 업무상 지시사항. 아 우리 저 아 권 팀장님이 사실 이제 방송도 워낙 많이 하셔서 진행도 잘 하시잖아요. 네, 진행도 우리 권 팀장님과 함께 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 팀장님 괜찮으시죠? 예, 괜찮습니다. 네. I can do it. 아우 좋아. 자 함께해 주신 우리 3프로TV 권순우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